156번. 은염 광각 재료의 처리 과정이 옳은 것은? 흑백사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흑백사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 현상 과정, 우리 현상 과정, 인화 과정에 관련된 내용 했었어요. 그래서 현상, 필름 현상에 대한 부분,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에 대한 부분이다.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여기 있네요. 3번.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요 과정. 현상에 관련된 부분. 자, 157번. 네거티브 필름을 확대하기 전에 네거티브 필름과 같은 크기로 시험 인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똑같은 사이즈로 찍어보는 거. 자, 요런 과정. 이렇게 쫙 필름 놓고서 1대1로 이렇게 쫙 찍어보고, 아, 요렇게 사진들이 찍혀 있구나. 라고 보는 거. 밀착, 인화다. 확대하는 건 똑같, 같은 크기니까 확대는 다행히 아니고, 에칭은 이렇게 스크래치, 이렇게 하는 거를 에칭이라고 보고. 1번, 밀착, 인화다. 158번, 춘재와 추재로 구성되어 있는 나무의 무늬결을 결정짓는 나무의 조직은? 춘재와 추재, 뭘까요? 춘재와 추재가 뭐, 나이, 그러니까 계절을 나타내고 있죠. 뭐, 나이테, 그러니까 기간을 나타내는 거지. 나이테. 159번. 우리, 아, 여기 좀 얘기하면, 춘자 추재가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나이테 자체가 이렇게 나무의 연수를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은 조금 넓게, 뭐, 가을과 겨울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나이테 보면 이렇게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하는 거, 그걸 춘자와 추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좀 빠진 부분이니까 한번더 얘기할게요. 159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목재의 상처는 껍질의 흔적인데 섬유의 이상 발달에 의해서 생긴다. 나이테가 밀집하고 송진이 많아서 단단하다. 대패질이 곤란하다. 나무의 질을 저하시킨다. 오, 이런 거본적 있죠? 나무의 껍질의 흔적인데 이렇게 딱딱하고 막 대패질 어려운 부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옹이가 박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 옹이가 있어서 대패질이 힘들어. 옹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뭔가 곤란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껍질의 흔적인 부분. 섬유의 이상 발달에 의해서 생긴 게 바로 옹이에요. 옹이. 160번. 다음 중 오버레이 합판에 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오버레이 합판. 우리 합판 종류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버레이 합판. 합판 표면에 합성수지, 종이나 배, 알루미늄 판, 스테인리스 등을 입힌 걸 우리가 오버레이 합판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합판에 드릴 프레스로 구멍을 뚫어서 흡입 효과가 있다. 합판 표면에 특수한 무늬를 전사 인쇄한다. 합판 표면에 합성 수지 판을 입힌다. 합판 표면에 금속 판을 접착한다. 뭐죠? 수지 판을 입히는 걸 오버레이 합판이라고 부르죠. 3번. 160번은 3번. 161번은 파티클 보드가 등장했네. 파티클 보드.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는 게 파티클 보드인데. 파티클 보드. 1번, 파티클 보드란 무엇일까요? 동그라미 1번, 항공기 프로펠러의 재료로 0.5에서 3mm 두께의 너도 밤나무 등을 건조시켜 단판에 페놀 수지를 침륜시켜 열판한 합판이다. 갑자기 막 이상한 게막 등장하고 있어요. 띵. 내장용 합판으로 요소 수지, 단백질계 접착제로 접착한 합판을 말한다. 목재를 얇고 잘게 조각을 내서 결합체를 가하여 성형 결합판 환상 아니다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얇게 조각내 가지고 결합한 거
그게 파티클 보드였죠. 파티클, 아마 3D 하신 분들은 영상 뭐 이런 거 하신 분들, 파티클 효과. 막 조각돼가지고 뭐 이런 효과 되는 거. 그게 파티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목재를 얇게 조각내서 하는 게 파티클 보드거든요. 그래서 얇게 조각내서, 그거를 결합해가지고 만든 보드가 파티클 보드다. 나머지는 이것도 아닌 거 아닌 거고. 그래서 파티클 보드, 못 쓰는 목재나 나무 조각을 잘게 조각내서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건재를 파티클 보드라고 부르고요. 표면에 목재에 잔 조각들이 불규칙한 무늬를 형성해서 섬유 방향에 따른 방향성이 없고 각 방향의 강도 차가 없어서 강도가 크고 내 마모성, 경도가 높아서 변형이도 적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구나 칸막이, 전자제품 케이스, 실내 장식재, 악기, 천장재, 방음재료 이런 데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카페 같은 데 보셔도 되게 칸막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요. 뭐 탁자 같은 데서도 요즘에 파티클 보드 되게 자주 쓰이고 있어요. 장식재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흔하게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거 보시면 아, 이거 파티클 보드 우리 공부도 하시면서 이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162번. 다음 중 석유화학 산업의 발달로 나타난 재료는, 어이구, 이거,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제가 영어도 잘 못했는데. 그때 막 석유의 발달과 플라스틱의 발명, 뭐 이런 재료, 제목으로 된 영어 에세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의 발달과 거기에 의해서 나타난 게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1930년대 석유화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오늘날 여러 합성 수지가 생산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옷이나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천연 재료가 아닌 합성 재료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163번. 다음 중 플라스틱 특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라스틱의, 아, 옳지, 맞죠? 옳은 것은 플라스틱의 특징. 너무 웃긴 쉬운 답이 나왔네요. 1번, 가공이 어렵다. 땡. 열 전도율이 높다. 내수성이 좋다. 다른 재료와의 복합이 어렵다. 다른 재료 복합이 쉽죠? 그래서 국자 보면은 쇠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손잡이 되어 있는 거 많이 봤죠? 잔재 복합이 쉽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6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 경화성. 열의 안정. 열 경화니까 열에 안정적이다. 거의 전부가 반투명 또는 불투명이다. 생각해보세요. 열 경화성 떠오르는 게 뭐야? 멜라민 수치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어때? 반투명, 불투명. 불투명하잖아요. 멜라민 수치 그릇들 많이 보시면 어때요? 불투명하죠? 압축, 적층 성형 등의 가공법에 의해서 비 때문에 비능률적이다. 압축성형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형 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 165번 플라스틱 제품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베이클라이트라고도 하며 열 경화성 수지를 대표하는 것은 열 경화성을 대표하는 대표죠 페놀 수지예요. 페놀 수지. 열 경화성을 대표하는 수지고 절연성이 크고 전기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베이클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바로 페놀 수지입니다. 베이클라이트 페놀 수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6번 가열하여 유동 상태로 된 플라스틱을 닫힌 상태의 금형에 고압으로 충전하여 이것을 냉각, 경화시킨 다음 금형을 열어 성형품을 얻는 방법은? 자, 한 다음에 금형을 열어서 뽑아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사출 성형이다. 뽑아내는 거 사출 성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출 성형, 압출 성형, 불러오 성 불러오는 불어넣는 거고, 압출 성형은 거기 단면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우리 뽑아낸다 성형 금형을 열어서 뽑아내는 거는 뭐 사출 성형이다. 그것들 특징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 여러분들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66번 플라스틱 여러 가지 성형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사출 성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사출 성형은 얘를 금형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열어서 금형을 열어서 뽑아내는 거 사출 성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67번 금속 재료의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금속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자, 금속 재료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속 재료가 뭐가 있는지, 자, 캔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금속 재료 거리가 먼 것은? 비중이 크다? 색채가 다양하다? 근데 색채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건 인쇄를 통해서 색채를 입힌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되고 거기다 그라비아 인쇄나 인쇄를 통해서 색채를 입힌 거거나 아니면 비닐로 인쇄한 다음에 래핑을 한 거예요. 금속에다가 색깔을 입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금속은 다 색깔이 있던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열및 전기의 양도체이다. 전성 연성이 좋다. 답은 2번으로 놓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캔 음료수 다 색채 다양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68번. 강철에 함유된 원소 중 철강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소예요, 탄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 뭐 유기재료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하고 철강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168번 정답은 탄소입니다. 철제의 분류는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거. 169번.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금속으로 화재 경보기 및달 표면에 세우는 우산 형태의 파라볼라 안테나 등에 이용하는 합금은? 오, 되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 같지만 답이 막 보여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저 어려운 단어들이 답에서 나 답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간대. 금속인데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금속 형상 기억 합금 쉐이프 메모리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금속이 원래 기억된 형상으로 되돌아간다. 형상 기억 합금이다. 메모리 와이어 똑같죠? 자, 170번. 다음 중 금속의 열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금속의 열 처리 방법 세 가지 우리 배웠어요. 금속의 열 처리 방법 우리 기억하시죠? 열 처리 방법. 풀림, 담금질, 뜨임, 표면 경화법 이런 거 있는데. 자, 누가 있을까요? 연마는 뭐였었어요? 이렇게 다듬는 거 있죠. 다듬는 거. 다듬고 광내는 거. 그거였지. 열 처리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답은 연마 하시면 됩니다. 171번. 다음 중 금속 재료 가공의 특성이 아닌 것은? 금속 재료 가공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가공을 하는데. 금속 재료에서 가공하는데 사출 가공? 이거 사출 가공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뭐였어요?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소성 가공, 단조 가공, 엠보싱 가공은 금속 가공이고, 사출 가공은 플라스틱 가공이죠. 그래서 금방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72번. 귀금속을 도금할 때 가장 많은 전류가 흘러서 거친 도금이 된 것으로 갈색, 무광택, 백색, 회극색 석출물로 나타나는 도금 결함의 명칭은? 뭐가 너무 많이 흘러서 거칠고 색깔이 어떻게 해서 막 갈색, 무광택 어떻게 해서 막 얘가 이상해졌어. 너무 많은 전류가 해서 너무 오버됐다. 자, 그거를 탄도금, 버닝이 됐다. 너무 오버, 도금이 오버됐다. 탄도금이에요, 탄도금. 한글로 쓰니까 더좀 어려운 것 같아요. 버닝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73번. 다음 중 소성 온도가 가장 높고 주로 이화학 용품 및 전자기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자, 소성 온도가 가장 높아요. 자,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성 온도가 뭐 600도, 뭐 1000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 또 이화학용품이나 전자기 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자기예요, 자기. 자기는 보통 소성 온도가 1300도 이상. 1300도 이상으로 가장 높고요. 투광성도 있고 단단하고 강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딱 두들기면은 되게 청음이 안 들려요. 자기로 만든 그러면 두들기 이렇게 딱 부딪히면 이렇게 맑은 소리 그런 것도 이렇게 나고. 건축용이나 장식용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직물의 삼원 조직이 아닌 것은? 직물도 나네요. 평직, 능직, 주자직이 직물의 삼원 조직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네요. 자, 직물의 삼원 조직이 아닌 것은 빠진 거 있죠? 익직. 익직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5번. 다음 섬유 중에 흡수성이 좋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나일론, 명주, 아크릴, 명주, 나일론, 무명. 자, 여러분들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 천들을 다못 다뤄봤겠지만, 그래도 혹시 주부이신 분들은 왠지 이런 것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집에 행주나 걸레가 있다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지 흡수성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가 물을 잘 흡수할까요? 아크릴, 명주, 나일론, 무명. 무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 무명천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가장 잘 흡수할까요? 면이겠죠, 면. 가장 흡수성이 좋은 거. 면이 가장 흡수가 잘 되겠죠. 그것만 봐도 딱 답이 보이네요. 176번. 규사,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아이고, 규사만 봐도 느낌이 탁 오네요. 탄산, 칼슘 등을 고온으로 녹인 후에 냉각하면 생기는 투명도. 자, 규사와 투명도가 등장했습니다. 높은 물체이며 IC, 직접 회로의 기판, 콘덴서 등에 걸쳐 신소재로서 적용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자, 규사와 투명도만 해도 답이 막 보이죠? 플라스틱, 규사와 투명도일까요? 얘는 뭐 석유, 뭐 이런 거 쓰이는데. 땡! 세라믹, 금속, 땡! 투명 없지요? 자, 유리 아니면 세라믹일 텐데, 세라믹 투명할까요? 자, 답은 유리겠죠. 규사와 투명도 하면은 정답은 유리. 자, 177번. 용해된 유리 소지를 취강 끝에 두고 입으로 불어서 늘리는 방법. 입으로 부른대, 입으로. 입으로 후
불어가지고 치간에다가 두고서 입에다 불어서 부르는 거를 수치법. 봐봐, 답이 막 보여요, 보여요. 178번. 다음 도료 중에 취급이 간편하며 발화성이 낮고 경제적인 도료는? 자, 뭔가 취급이 간편하고 발화성이 낮고 경제적이다. 수성 도료겠죠, 수성 도료. 응? 알료를 물에다 용해하고, 대부분 물에다 용해하고, 이렇게 수성 도료들 대부분 다 조금 더 다른 알료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성 도료. 그래서 수용성 교착제. 그러니까 교착제나 접착제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하죠. 다른 것들 비해서. 전색제에는 카세인, 소석회, 아교, 덱스트린, 고무, 마라비아 고무 등이 있고, 수성 페인트는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벽, 목재, 뭐 벽지 이런 거에 사용이 된다. 179번. 스트립버블 페인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스트립버블도 간혹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도장대의 더러움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필요할 때 간단히 벗겨낼 수 있다. 비닐계 수지이다. 얇게 도장해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물었는데,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얘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겠죠. 얘에 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 같은 것들이 좀 문제에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바탕이나 도막 위에 부착하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고, 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도료예요. 필요한 보호 기간을 거친 다음 쉽게 벗겨서 제거하기 위해, 쉽게 벗겨서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도장재의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필요할 때 간단히 벗겨낼 수 있는 비닐계 수지가 스트리퍼블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도장재의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이죠. 필요할 때 간단히 벗겨낼 수 있어요. 비닐계 수지라고 했어요. 얇게 도장해야 한다? 그런 말은 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80번. 핫스프레이 도장에 관련된 문제가 났네요. 핫스프레이 도장. 자, 이거 어디서 쓴다 했어요? 도로 차선 그릴 때. 도로 차선 그릴 때 많이 쓴다고 했어요. 틀린 것을 찾으래. 틀린 것.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광택이 좋다. 두꺼운 도막을 얻으려면 여러 번 칠해야 한다. 흐름, 풀림, 메마름이 적다. 자, 이거. 고점도 도료는 스프레이 도장을 할수 없으므로 도로의 점도를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온도를 더하는 스프레이 도장 장치고,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광택이 좋다.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광택이 좋다. 흐름, 풀림, 메마름이 적고, 여기다 흐림, 풀림, 메마름이 적다. 맞아, 맞아, 맞아.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맞았어. 자, 아까 광택이 좋다, 광택이 좋다,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공기의 소비량이 적다.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두껍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요게 3번.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 같은 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기에도 좀 적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들 위주로 좀 알아두시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최소한 50% 내가 맞고 가겠다 생각하시면서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뒤에 예제 문제들 지금 쭉 요거 238선 이외의 문제들 있죠. 그거라도 요거는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50% 이상 맞추실 수 있으니까 꼭 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범위가 워낙 많고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기 좀 너무 많아요. 문제 위주 풀어보시면서 유형을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